알겠다. 좀 이따 보자. 잠깐 제 친누나입니다. 자기소개. 아,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. 그림을 그러면 완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리시는 거예요? 이제 뭐 어렸을 때 생일이나 어린이나 이럴 때 엄마가 뭐 갖고 싶냐고 하면 항상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. 아, 민수랑 좀 다르네요. 이 뒤에 지금 보이는 그림, 이 정도 사이즈의 그림이면 작업하시는 게 얼마나 걸려요? 가로 길이가 3m, 세로 길이가 2m거든요.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밤샘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고 목표량을 다 채우지 않으면 집에 안 가요. 와, 그건 똑같네, 동생이랑.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독특하시네. 좀... 목표랑을 안 채우면 저 자신한테 지는 거라 생각해서 이런 누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까? 강철 후에 시즌 2에 동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누나의 마음으로 막 혼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와,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 정도가 있었어요. 그래, 나는 우리 누나 원래 형인 줄 알았거든. 아, 어릴 때 나도 말 맞았어. 그 누나이나 남동생들은 다 좀 그런가 봐. 대한민국 동생분들 파이팅! 지금 여기 그림들은 작가는 자신을 모델로 해서 그리셨잖아요. 네. 자화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흔히 교과서에서 이렇게 접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이거지만 전 그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동생이 그리게 된 거는 동생이 이번에 강철 모델 나왔는데 저는 동생 생각하면 사실 울컥울컥 하고 지금 약간 눈시울이 굵어졌어. 울지 마요. 진짜 울어, 진짜. 몰랐네. 아니, 누나 마음을 몰랐네, 이때까지. 제 동생은 제 마음을 잘 몰랐어. 아, 진짜. 진짜 울어. 니까지 울지 마. 뭔가 안 된다. 좀 진정. 갑자기 왜? 몰라, 돌발해서. 그러니까, 슬픈 이유가 내가 좀 불쌍해. 동생이 TV에서는 어떻게 보여줬을지 모르지만, 어릴 때부터 되게 저한테 양보도 많이 하고, 마음이 넓고 저한테 되게 각별한 동생이고 또 동생이 군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보고 싶고 그 힘든 데서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편지도 많이 썼어요. 그래, 울지 마라. 근데 우리 누나는 내한테 편지 별로 안 보냈던 것 같은데. 저도 누나랑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싸우다가 제가 딱 군대 가면서 그러니까 SSU가 저한테 준 선물은 가족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었고 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,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터닝포인트를 되게 공개했거든요. 작가님이 민수 그 그림을 그릴 때 혹시 울었어요? 그리면서? 문득도 있어요? 문득은 없어요? 그냥 이제 저 작품 제목 보면 투 민수라고 해놨는데 네. 해주고 싶은 네. 말이 많아서 그냥 편지 형식으로 이제 투 민수라고 투 민수의 뒤에 내용은 엄청 많은데 민수 아직 모르네요. 그렇죠. 제목만 본 거네. 그림 하나, 그 장면에 많은 의미들이 담길 수 있는 게 그려지죠.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. 아, 이분이 왜 이걸 그렸을까? 아, 이 그림을 그린 데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? 특히나 가족이니까 조금 더 깊이 그걸 공감하고 또 담아내려고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힘든 순간 가족들 생각하면서 트럭 울자 이런 멘트도 있었고 그게 그러니까 짜여져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오라라. 우리가 항상 보답없는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가족이지 않습니까? 누나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저를 그려줬을 거고 저 그림 오늘 처음 봤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오더라고.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바로 눈물을 흘리셔서 아 눈물이면 끝났지 오케이. 제 전시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하고 전시 주제는 만남이에요. 만남은? 네. 두 명 이상이 모였을 때 만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하는데 만에서 끼워서 만, 뭐만, 남은 이렇게 하면 남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. 네. 아예 반전적인 의미인데 상대방의 부재나 부재에 의해서
고독감, 뭐 그다음에 쓸쓸함, 그리움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는데 네. 한 글자 띄었을 때 그렇게 아예 달라지는 거잖아요. 맞죠, 맞죠.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게 가볍기도 하고 진하기도 하고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띄었을 때 한자 차이처럼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설레고 약간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림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림은 뭔가 상실감? 약간 좀 떠나가는 약간 네. 이런 느낌을 받는 그림들도 있었고 되게 그 잘 해석하신 것 같아요. 마음속 깊이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볼 수 있었지 않나요? 나는 차가운 사람.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전시를 준비하면 되게 압박감도 많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는데 내가 이걸 평생 이 직업을 하려면 이걸 즐겨야겠다. 압박감도 즐기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못 참아보니까 마음이 일단 건강하니까 아, 네. 그 체력적으로 그게 이겨지더라고요. 저는 어릴 때 진짜 미술학원에 놀이터였거든요. 장난감, 장난감만 걸었겠지. 그림 안 그리고. 근데 뭐 우리가 지금 크고 나서 진짜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놀이터는 헬스장, 운동하는 그런 공간이었어.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. 좋아하는 걸 내가 계속했을 때 직업이 되든 취미가 되든 그게 좋은 시너지로 날 뿐더러 마음이 너무 좋은 거 같아. 마음도 좋고 몸도 또 좋아지고 네. 거기서 이제 또 힐링이 되니까. 네. 혹시 기회가 됐다면 그림을 한번 배워볼까? 약간 정신수양일 것 같다. 마음이 심란할 때 근데 또 가만히 앉아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만큼 또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맞지. 같이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자. 나중에. 네. 다양하게. 그림 별로가. 아, 몇 년 만에 제가 붓을 잡는다.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. 네. 저는 감정을 그리는 작가이고 진심을 다해서 항상 인간관계라든지 제 작업을 다하는 데에서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런 작가의 동생 김민수랑 네. 또 같이 그 출연해주신 그 이제 네. 팀장님이랑 네. 두 분 다 진심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진짜 민수랑 저랑 엄청 잘 맞대요. 파이팅! 바로! 우리 사귀어도 될 정도로 잘 맞대요. 아, 진짜? 네,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해가지고 남자랑 손을 오래 잡고 싶어. 이렇게 뭐 전시도 하시면서 점점 더 알려주시고 더 잘 되시길 진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했다. 네, 진짜 고생하셨어. 이제 운동하러 가셔야지. 운동? 저 힘든 친구야. 감정적으로 엄청 충만한 상태로 이제 집에 와서 쉬려고 했는데 또 몸을 혹사시키러 가자고 합니다. 민수가. 아, 가자면 가야지 또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, 우리. 네. I'll be back.